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서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서관입니다. 아이고, 우리 그냥, 아이고, 우리 사우님, 노면. 아, 우리 같이 갔다 왔어. 거기 재단에 갔다 왔어. 우리 박서관, 저번에 갔을 때. 아니, 친사인이냐? 너 눈물 날라고. 사장님이야. 내가 언니 우는 거 봐봐. 눈물 날라. 예, 그 48년생이죠. 바로 샀습니다. 항상 아까 끝까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니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옆에 노무현 사위 종로구에서 민주당 대표주자로 공천받으신 곽상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곽상원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네. 공천이 확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 감회가 어떠셨습니까? 제가 2022년 7월에 그 종로구 지역위원장으로 취임을 했고요. 네. 그로부터 한 1년 반이 넘어서 이제 드디어 후보를 확정이 됐습니다. 네. 사실 1년 이상 준비를 했고, 오랫동안 그 종로 구민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사실 좀 오랜 기다림이었고, 그래서 그 사실은 기뻤죠. 네. 기쁘고, 사실 선거 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특히나 이제 종로구에서 이제 그 작년 7월부터는 네. 이종걸 전 의원님께서 오셨고 지난해 12월 말에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까지 오셔서 네. 실제로 많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죠. 예. 거기에 임종석 전 실장,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까지 출마가 또 전현희 위원장 가서 선거운동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지역위원장이시니까 거머쥔 건가요? 어떻게 전략공천이 됐죠? 그죠? 어떤 판단이? 아니, 전략공천은 아니고 그 호칭으로는 단수공천. 아, 단수공천. 예, 네. 예. 단수공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경합되는 후보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그때 그 경합된 후보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기 후보로 지정되는 거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경선을 하지 않고요.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1위 후보하고 2위 혹은 그 이상의 후보들과의 차이가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다행히 제가 20% 이상 차이가 나서 아 그래요? 예예. 예. 아. 그래서 단수공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예. 예.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는 뭐 오래전에 결혼하셨으니까 그죠? 벌써 결혼한 지가 21년 됐습니다. 예, 생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뵙고 많은 말씀도 나눴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떠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종로구에서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그 이후에 어떤 그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됐던 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26년 전이네요. 네. 그 26년 전인 1998년도에 보궐선거에 당선되십니다. 네. 그리고 그 98년, 그 2년 전인 96년도, 96년도에는 출마하셨다가 그 3위로 떨어지시는. 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로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네.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그 2년 전에 그 종로구 지역위원장 공모를 거쳐서 취임한 이후에 네. 종로 구민들을 만나보면 뜻밖의 그 25년 전에 그 노무현 후보를 위해서 선거 운동을 하셨다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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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아직 그 그림자가 있는 거네요 한마디로요. 예, 그게 이제 뭐 모든 그림자는 양의 그림자도 있고 음의 그림자도 있는데 특히나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긍정적 그리움이 좀 짙어지고 있죠.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대비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그 여러 진짜 그 소위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 뭐 국민 스포츠까지 그렇게 불리기도 했었습니다만 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정치, 대통령으로서의 통치가 오히려 품격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본질에 가까운 것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그리워했고 네. 실제로 대통령이 정치라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인데 그런 치를 지금은 느끼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죠. 네. 예. 그
만약에 살아 계셨으면은 예.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박성원 변호사님께? 아이고 참 그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아, 그러나요? 예, 예. 그러니까 2009년 5월에 돌아가셨고요. 지금 2024년인데요. 네. 15년 벌써 15년이 됐네요, 진짜 말씀 나누고. 그러네요. 예예예. 예, 예, 예. 그 아마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아, 예. 아직은 뭐 지금 이제 본선이 남아 있으니까 아, 좀 봐야겠어요. 예. 저 권양숙 전 여사하고는 통화하셨겠네요. 예. 뭐라 그러십니까? 단수 공천. 물론 이게 뭐 선거에서 이긴 건 아닙니다. 아직 그죠? 공천만 통과하신 것 같아. 지금 뭐 예. 이제 한 단계 넘었습니다. 그렇지 말이에요. 이제 예. 한 단계 넘었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이제 본선거가 남았습니다. 그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네. 예예예. 예,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권양수 여사하고 예, 통화하셨을 들으니까 것 같아요. 이제 권양수 여사님께서 이제 그 장모님이 되네요. 보니까. 예예. 장모님께서는 그 네.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영부인이 되셨고 그 전에는 선거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종로에서만 두 차례 선거를 하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96년에 선거하셨고, 98년에 보궐선거를 하셨고, 98년에는 당선까지 되셨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종로구의 선거 문화를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응원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때 선거 운동을 했던 분이 제 거기 저희 장모님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아내도 그때 이제 실제 선거 운동을 열심히 했죠. 네. 그러니까 저도 딸이 두 명 있는데 아 그렇게 되셨나요? 예. 제 큰 딸은 대학생이 되었고 둘째는 올해 고3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그 딸을 참 많이 부려먹었구나. 그러니까 딸을 선거 운동에 많이 동원을 했고. 그래서 제 아내가 어쩌면 저보다 종로구의 선거운동을 더 잘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후보자의 아내가 지금 네.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고 있고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전에 우리 변호사님은 충북 보은 옥천 이쪽에서 출마하셨었죠? 아, 그렇습니다. 예, 4년 전입니다. 예. 예. 그때는 낙선의 고배를 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낙선했습니다. 낙선했기 네. 때문에 지금 직접 종료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2년째입니까?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신 게? 그렇죠. 이제 거기 뭐 횟수로는 2022, 네. 2023, 지금 2024까지 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예비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역위원장이 사퇴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 기간은 한 1년 반 정도. 예. 본인이 종로를 선택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노무현의 사위기 때문에 하신 건가요? 아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예, 저 듣고 예,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예. 없고요. 예. 모든 선택에는 뭐, 특히 정치적 선택에는 정치적 선택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현실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4년 전에 제가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은군, 네.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그 지역은 이제 충청북도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오, 예.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서울특별시의 5배 예. 정도 되는 면적인데요. 그 선거가 치러지기 두 달 전에 제가 이제 그 전격적으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충북 지역은 충북 그 거의 동남 4군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충청북도 동쪽 남쪽에 위치한 4개 군을 뜻합니다. 4개 군 지역에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적합한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저를 일단 보낸 것이고 네. 저도 수용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갔었고 근데 선거 운동 기간이 이제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이라서 이제 힘껏하지 못했고 힘껏하지 못했고 그래서 네. 좀 아쉽게 낙선을 했습니다. 네네. 낙선한 이후에는 선거가 두 번 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 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 때는 그때 충북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지난번 대선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 대통령 경선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 본선 특히 본선 때는 네. 여러 지역을 다니며 선거운동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지방 선거가 또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때는 제가 사실은 그때 이제 충북 도지사 출마를 하기 위해서
지역위원장 사퇴를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저희 민주당 규정은 그 지역위원장은 일종의 기득권을 네. 보기 때문에 사퇴를 했었죠. 사퇴를 했는데 전국적으로는 출마를 못하게 됐습니다. 예, 예. 그때 사실 여러 사정들이 좀 있었어요. 네. 하여튼 뭐 예, 그렇고 예, 종로를 출마, 종로에 이제 지역위원장을 맡게 되신 그 공고에서 예. 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예, 그렇게 이제 거기 사퇴를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적이 없어진 것이고, 예, 그 지역이 없어져 버리고 예, 충북 지역의 연구가 이제 그때 정치적 연구가 사라지게 된 거죠.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 전부터 제 그 변호사 사무실을 종로구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예, 예. 종로구에 두고 있었고 그때 이제 이낙연 대표님께서 마침 그때 거기 총리님께서 미국행을 택하시면서 아... 예, 2022년 그 7월에 네. 미국행을 택하시면서 종로구 지역위원장직을 사퇴를 하십니다. 아, 그랬군요. 맞아. 예, 기억이 예, 납니다. 예, 예. 사퇴를 하고 그때 이제 그 사퇴를 통해서 지역위원장 공모를 하게 됩니다. 네. 그때 국회의원직도 던지지 않았던 거예요? 아, 국회의원직은 정확하게는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예.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국회의원직 그만둔 이후에도 지역위원장직은 계속 가지고 계셨고 가지고 계셨는데 그 미국행을 택하시면서 미국에 그 전에 그 지역위원장직을 사퇴를 하시고 공석이 된 거군요. 공석이 되었고 그때 제가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가 정치적 선택을 할 때는 정치적 의미를 네. 가져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실적으로 그걸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정치적 상징, 특히 종로의 상징이 될 수 있는지 스스로 자문을 해보았고 그 뭐, 하여튼 말이에요. 종로라 그러면 옛날 얘기지만 뭐 예. 대단한 사람들, 뭐 총리하고 예. 그런 예. 사람들이 예. 나왔으니까 그렇게 고민하셨을 거라 생각은 예. 들어요. 예. 그리고 그 전부터 법률사무소를 하면서 계속 지역민들, 뭐 지역 정치인들과는 계속 교류를 했었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지역위원장으로 공모에 지원을 하고 네. 여러 명의 경합을 하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지역위원장 선택된 이후에는 종로구가 실제로는 이제 이런 곳입니다. 어떤 곳이냐면은 지금 그 이른바 정치 거물들이 그 이제 스쳐간 곳이죠. 글쎄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 예. 대권 후보 나가고.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종로 유권자들은 종로구가 정치적으로 소비됐다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래요. 아,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인데 네. 뭐 전부 다 하는 얘기 그거예요. 국회의원 있으면서 도대체 뭐를 했느냐. 그다음에 자기 대권 발판 만드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런 세월이 너무 오랫동안 누적돼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종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제가 종로를 스쳐간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 저는 종로가 배출한 정치인이 되겠다. 이렇게 당당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종로가 저도 뭐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예. 그 세대 구성이라든가 인구 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역 구성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아, 평창동부터 해서 예, 이쪽까지 아주 그 양극화도 아주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좀 어떻게 한 2년이면 거의 다 만나셨겠네요. 그렇죠. 종로구 이제 골목 그 뭐 모든 곳을 다 가봤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요. 네. 거의 대부분 다 가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가봤습니다. 종로구가 이제 그 정치 1번지로 불리게 된 것은 연혁적인 이유도 있고 역사적인 정치사적인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일단 그 지역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종로구가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 니은자로 이렇게 생겼어요. 니은자로. 아, 그래요? 예, 니은자로 생겼는데 그리고 동쪽과 서쪽이 상당히 깁니다. 네. 지하철로 으로 보게 되면 네. 최서편에는 예. 그러니까 서대문역, 네. 독립문역까지가 종로구입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그 최동편에는 네. 신설역 로타리까지가 종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동대문이 종로구에 있습니다.
그러네. 저도 처음 알았네요, 오늘. 예? 예, 예, 변호사님 예. 말씀 들어보니까. 예. 아. 그러니까 그 소위 말에는 사대문 중에서 세 개의 대문이 종로구에 있고 남대문만 중구에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동에서 서로 매우 길고요. 남에서 북으로도 꽤 긴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동과 서의 그 표심이 실제로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저희 우리 대한민국이 안타깝게도 동과 서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동의 경우에는 그 경상남북도가 국민의힘 계열 세력이 굉장히 강하고 네. 그 서가 이제 그 저 민주당 세력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종로구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이 동쪽, 동쪽은 창인동, 승인동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세력이 강하고 네. 서쪽, 평창동, 보암동을 중심으로 해서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매우 많은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과 서로 나뉘어 있고 네. 중앙에 성공관 대학이 있는 명륜동, 해화동, 이화동 쪽은 중간 정도로 표심이 좀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렇게 동과 서로 나뉘어 있고요. 남과 북으로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은 평창동, 보암동 쪽은 그 대한민국 최상위 부촌이 자리하고 있어요. 글쎄 있고. 말이에요. 예, 예, 예. 창신동, 승인동은 서민층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측면이냐면 예. 상업지구하고 주거지구하고 준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역이 매우 많죠. 이제 그 서울 시민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지하철 1호선, 대표적인 1호선이 뭐 종각역, 종로 3가, 5가, 동대문역인데 그쪽 지역에는 그 종로 구민들이 많이 살지는 않고 예, 상업지구가 포진되어 있고 예.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업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지역은 궁궐들이 또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궁궐과 문화재 보존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들에 이제 종로 구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상업지구와 이제 그 궁궐이 많은 지역, 특히 문화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여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로구에 대해서 많이 말씀, 그래도 정치 1번지라는 이 상징성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최재형 현 의원, 예. 이제 윤석열 정권, 좀 문재인 정권에서 감사원장 했던 분이죠. 그러다가 이제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지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상징성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종로구 구민들이 여기가 뭐 정치인들 배출하는 곳은 아니다 대통령 배출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정치 1번지라는 선거가 격화되고 그러면 정치 1번지의 곽상원과 최종이 붙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거 판단, 선거 전략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종로 구민분들이 실제 네. 정치적 자긍심이 매우 있는 곳입니다. 아, 그렇죠. 종래부터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1선거구, 그러니까 선거구가 많은데 예. 그 정치 사적으로 보게 되면 중대선거구가 있을 때 제1선거구가 있었고 아. 네, 지금 그로 인해서 지금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아. 것이고 그리고 정치 1번지에서 많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명의 대통령이 배출됐다는 것이죠. 네. 그분들이 물론 국회의원 혹은 선거에 나올 때는 대통령은 아니셨죠. 그렇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신 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 종로구에 출마하실 때는 부산에서 초선 의원을 한번 하셨고 그 이후에 여러 번 낙선을 거쳐서 심지어 종로에서 한번 낙선을 하신 다음에 네.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네. 그런 정치인으로서 네. 네. 출마를 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종로 구민들은 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 다른 지역보다 정치적 자긍심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많고 정치적 의식이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정치인을 볼 때는 그분의 정치적 자질을 보고 정치적 미래를 또 보고 계십니다. 네. 그 자신의 정치적 자긍심과 예. 미래를 충족시켜줘야지만 그 투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 과거를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정치적 상실감 느끼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소비됐다는 것이고 지금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네. 본인은 분명히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고 처음 천명하신 분인데 아.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못하고 그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하신 분이 네. 그 문재인 정부의 토대가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신 것도 아니고 정반대 정당인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시겠다고 선언하시면서 맞아요. 감사원장을 자신의 임명권자와 기간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직무 기간이 있는데 네. 중간에 사퇴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명권자 의사에 반하고 국민과 약속을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이제 국민과 약속을 그 신의를 버린 것입니다. 네. 예. 그런 분이 일단 지금 다시 한번 종로구에 선택을 받겠다고 지금 하신 것이죠.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자신의 곽상은 변호사님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본인은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일단 그 종로 구민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과거를 쭉 한번 돌이켜 보니까요. 그 야당 후보 중에서 특히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 중에서 종로구에서 저보다 더 오래 선거를 준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가장 선거 운동을 지금 오래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변호사님 요즘 제가 약간 좀 정리를 예. 해드리면 예. 나는 이 종로구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나의 정치적 야망이라든가 혹은 지금까지 있었던 뭐 어떤 더 높은 곳으로 높은 곳이라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로 수단화 시키려고 해서 내가 종로구에 출마한 것은 아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저는 네. 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종로 배출한 정치인이 될 겁니다. 아, 종로에서 배출한 정치인이 될 겁니다. 아, 예.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어떤 그런 관례라 그럴까요? 그 정치의 과거의 관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감사원장의 직위가 그 헌법기관이고 매우 높은 직위는 맞습니다. 예. 그런 임명 근데 그것은 임명직이죠. 대통령이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직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제가 그 저도 제 삶을 돌이켜 보니까 예. 제가 그 언론 그 정치면에 등장한 것이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충북 영동. 아니요. 제가 그 참 신기하게도 네. 제가 결혼할 때 이미 그 언론사 정치면에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그러니까 그 오랜 동안 예. 오랜 동안 정치에 소환이 됐던 사람입니다. 제가 네. 그리고 선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오래 정부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정치에 소환이 되었고 정치에 소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계속 거절했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스스로 절제했었고 제가 현실적으로 주어진 일을 받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그 대통령의 그 은사를 입지 못하여 임명직에 나가지 않았을 뿐이고 그 최재형 의원은 그런 대통령의 은사를 받아 임명되었을 뿐이죠. 네. 지금 금태섭 변호사도 개혁신당 쪽으로 출마한다 그러죠? 예, 최근에 그 개혁신당으로 출마한다고 했고 얼마 전에 선거운동 하는 과정을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예. 일단 그 선거적으로는 이렇게 후보 여러 명이 있으면 실제로 이제 그 각각 선거 전략을 예. 짜긴 해야 되는데 제 선거 전략은 저는 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뭐 그 김태섭 변호사님이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 저도 지금 막 나오셔가지고 네. 예, 큰 뭐. 거기 본인도 뭐 다 생각 있을 거로 봅니다. 종로를 정치적 징검다리 수단으로 하지 않고 종로에서 배출한 정치인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네. 그 원래 곽상은 변호사님은 그 민생 문제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운동을 주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아이고 예 그게 이게 참 사람들의 기억이 글쎄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흐려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언제째 얘기죠, 이것이? 제가 전기요금 누진제 전기요금 규정으로 인한 네.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인데요. 그게 벌써 2014년, 지금으로부터 보면 10년 전이네요. 네, 10년 전에. 10년 전이고 제가 처음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니까 12년이 됐습니다.
12년이 됐고 그 2000 아, 그냥 지금 굳이 여쭤보시니까 네 아, 간단하게 뭐 정리해 네, 주시죠.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4년에 처음 소송을 제기했었고 그때부터 그 많은 국민들이 소송에 참여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국민이냐면은 2만 명이 넘는 네. 국민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고통스러운 네. 소송이었고 그 힘든 소송이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소송, 2만 명이 넘는 소송을 이끌어 왔는고 그 중간 전기요금 실제로 개편도 됐습니다. 네. 네. 제가 원하는 결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론적으로 말로 맞는 결론이 나지는 네. 못했습니다. 그 대법원이 그 만 9년 만에, 그러니까 작년인 2023년 4월에 그 대법원에 올라간 지 5년 만에 판결을 선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판결 선고의 이유가 없는 그 판결 이유가 없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참 국민을 배신한 것인데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언론 보도에는 그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이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고 하는 것 네. 판결을 했는데 정당하다 판결한 것이 아니라 그 부당하게 위법하진 않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이죠. 네. 예,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국민에게 불리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통계적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예, 예. 이 문제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면 다시 또 거론하셔야겠네요. 예, 그 소송으로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히 남아 있습니다. 아, 예, 예.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건 반드시 할 겁니다. 그 개인적인 궁금해서 제가 예. 결혼을 언제 하셨던 거죠? 지금의 아내분하고? 제가 지금 결혼한 지 만 21년이 됐습니다. 예. 그럼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국회의원 하실 때인가요? 언제 하실 때인가 그때가?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얘기니까 당연히 잘 알고 있는데. 아, 예,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2002년 그 7월 말에 네. 7월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에서 제 아들을 처음 만났고요. 아, 그랬습니까? 저는 그때 스타벅스가 선보는 데인 줄 알고 갔다가 처음 만나게 되고 한동훈이 하면 기분 나빠하겠네요. 예. 자기가 스타벅스를 처음 못 예. 가는 데라고 했는데 예. 말씀하시죠. 대학로에 있는 스타벅스에 처음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2013년 2월 8일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당선자 신분일 때 제가 결혼을 했고요.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 될 사람을 처음 만난 것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만나게 된 것이고 그때 대통령 후보 시절 혹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아마도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라 그 지지율이 낮고 10%대였기 때문에 뭐 정몽준하고 막 후보 단일화 얘기 나오고 예, 후보 단일화 이야기 나오기 전에 이제 아, 그래요. 예, 예, 그때 이제 만나서 막 사퇴가 논의되고 있을 때 이제 만나서 그때 결혼식 날을 잡고 네. 그럴 때니까 벌써 한 20년이 넘었네. 그랬군요. 예. 예. 근데 노 전 대통령께서 서거한 이후에 우리 후보님하고 가족들도 예. 많이 좀 힘들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사실인가요? 뭐 서거하시기 전에도 힘들었고요. 아, 그래요? 전에도 힘들었고. 그러니까 어르신께서 대통령 재임하실 때는 그 스스로 근신한다고 힘들었고. 그렇겠네요. 아, 예. 아,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전에 대통령의 자제분들께서 그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셨고 그리고 이제 수사도 여러 번 받으셨고 예.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제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한편으로는 직업적 소명이 좀 있어서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저는 그냥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묵묵히 수행을 했었고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퇴임하신 이후에는 그 수사가 개시됐고 그 대통령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수사를 받았고 예. 뭐 저도 제 아내도 수사를 받게 되었고 무슨 혐의로 수사 받으셨습니까 그때는 그러면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무조건 그냥 그리고 제 아내도 수사를 받았고 네. 제 아내는 그 후에 그러니까 저희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12년에 또다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러니까 제 아내를 두 차례 수사를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처벌도 받게 되었고 네. 그때 처벌 받을 때 그때 윤석열 검사님께서 수사를 하셨었고 아, 직접이요? 예, 그 실제로 기소 아, 중수부에서 그럼 수사했던 예, 겁니까? 그렇죠. 예, 대검 중수부에 직접 수사를 했었고 그때 수사를 한 검사가 윤석열이고 네. 예, 그랬었고 그랬던 과정을 제가 사실은 그때까지는 몰랐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확인한 것은 뭐였냐면은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했고 실제 공소장을 작성을 했고 네. 기소를 한 것까지 기억을 하고 네. 그 수사 기록까지는 제가 다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랬는데 그 사건의 실체를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네. 아이러니하게도 예. 매우 모순적이게도 2년 전에 이제 국가정보원의 그 민간인 사찰 정보를 공개받게 되면서 그러니까 아 추후에 예예 예.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재임하실 때 그때 이제 그 대놔라 내 파일이라는 시민 단체에서 네. 국정원 사찰 정보를 제공해 달라라고 청구를 합니다. 그때 어떤 분께서 거기 박상원 변호사님은 분명히 자료가 있을 것 같으니 한번 신청을 한번 해봐 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때 참여를 해 보니까 놀랍게도 그 제 자료가 공개된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가장 많았습니다. 37건이었는데요. 네. 그 비교를 해보자면 그때 문성근 배우님이 아마 27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님이 3건이었거든요. 제가 37건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이죠. 예, 37건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20건이 넘는 자료가 그 수사와 관련된 자료였습니다. 수사 관련된 자료였고 수사와 관련된 자료의 대부분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생성된 문건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문건의 대부분은 윤석열 검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예, 등장을 하고 새로운 커넥션이네요. 예, 예. 일종의. 예, 그 거기 그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 몇 번 했는데 네. 몇 번 했는데 윤석열 그때 이제 뭐 대통령 후보죠. 예. 대통령 후보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아마 그 국정원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지요. 네. 아마 그 저는 문건에 있는 내용만 한 것이니까 네. 그 문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사실은 저와 국정원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의미는 이제 새롭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에게는. 원래 권력기관은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네. 작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국정원 자료를 보게 되면 국정원 요원이 그 저희 가족을 수사를 하는 검사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수사의 정보를 이야기를 하고 수사의 방향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되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역풍을 맞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런 정보들이 소상히 써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최소한 그 대검 중수부에 그 재직한 검사들이 국정원 요원과 수시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거의 윤석열 검사로 추정되는. 윤석열 검사로 추정되는. 그리고 윤석열 검사의 수사 방식. 그리고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검사로 추정되는 분이 미국에 가서 수사를 하는데 그렇게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니까 처신에 주의해라.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요. 예, 예. 그럼, 예. 뭐 그 그냥 그 문건을 지금 갖고 계시. 예, 문건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 선거 기간에 좀 폭로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올해 1월에 네. 제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아~ 예, 곽상원의 시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다 담겨 있는. 그 책에 뭐 상당 부분 담겨 있습니다.
반응은 없습니까? 윤석열 쪽에서는? 아니 뭐 반응은 없는데요. 전혀 반응은 없는데 네. 반응이 없는 이유가 뭘까? 제 나름대로의 추측입니다. 하나의 추측은 첫째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응이었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제가 추가로 뭘 더 가지고 있는지 뭐, 모르기 때문에 반응이 없을 것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가 이번 총선이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권의 심판 선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시는지 말씀하시고 예. 예, 정리할까 하는데요. 모든 선거마다 의미가 있죠. 네. 예, 지금은 지금 그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네.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 중에 지금 한 횟수로 3년이 됐고 네. 지금 만 2년이 지금 초과한 시점에 진행이 되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네. 당연히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네. 통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수반될 수 없는 것이고 없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과연 네. 지난 2년간 대통령을 갖고 있었는지가 참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대통령인데 실질적으로 대통령 역할을 수행했는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저는 그 대통령 본질에 맞는 대통령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모든 국민이 행복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죠.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인지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 제 표현으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예. 초월적 의미의 검사. 그러니까 최고 권력의 검사 이상의 검사로 본인을 네. 인식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정권을 마치 과거의 군사 정권이 빗대어 검찰 정권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최근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네. 검찰 정권을 종식시키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네. 그 당까지 창당하게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상적인 통치자,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통치 방식을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은 그래요. 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실 것을 믿고 있고 네. 특히 정치적 식견이 높은 종로구 국민들은 또한 지금의 정치적 의식을 발현, 투표로서 표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연배가 비슷하십니까? 한동훈 위원장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은혜를 많이 입으셔서 예. 검찰 고위직으로 급히 승진도 하시고 네. 검사장도 되시고 보니까 법무부 장관도 되시고 지금 어떻게 여당 대표까지 되셨네요. 네. 예, 예. 근데 그분이 저보다 두 살 정도 아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연수원 연수원은 저보다 한참 선배입니다. 보니까. 그래 아주 늦게 들어가셨구나. 예, 예. 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같은 법조인으로서? 거기 뭐 그 법조인으로서 젊은 나이에 최고위직까지 승승장구하신 분이죠. 네. 예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라고 볼 수 있죠. 종로에 한 번 안 왔습니까? 종로에 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올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유세 씨. 아이 뭐. 오시게 되면 제가 정중히 맞이해드리겠습니다. 후보님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최재형 보러 올 것 같은데. 아니 뭐 누구든지 보러 오겠지요. 네. 한 줄로 정리하면 한동훈은 이런 사람이다. 한 줄로 정리하면 뭐. 아 현실적으로는 윤석열의 정치를 계승한 황태자라고 봅니다. 아 윤석열 정치를 계승한 황태자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검찰 내에서 검사장이 됐겠으며 거기. 법무부 장관이 됐겠으며 그 정당 경력도 전혀 없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겠습니까? 정치 검사의 세습이다.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걸 같이 얘기 나눴는데 못다 하신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예. 네. 이제 한 달 남짓이 지나고 나면 네.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 사이 종로구민 많이 만나고 다니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종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 우리나라의 명운을 네. 가늠하는 예. 그런 선거입니다. 제가 꼭 당선돼서 정책 의미를 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노무현 사회의 곽상원 변호사 종로구의 민주당 공천을 받으신 분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